시작해? 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팀 다니엘의 운동방송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우리 지율이와 함께 했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이지율입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쓸데없이 유난히 밝아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하체 말고 오늘 어깨 운동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쏘쏘합니다. 낮인데 쏘쏘면 밤도 아니고. 자, 컨디션 상태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빡세게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좀 가볍게 몸풀기 위해서 스미스 머신에서 좀 무게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가볍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 어차피 스미스 쓸 거면 나 뒤로 써야지. 응? 스미스 할 거면 나 뒤로 써야지. 그건 뒤로 쓰면 되지. 나 처음에 인사할 때. 안고 오케이, 자세 잡고. 자, 프레스부터 가볍게 빈봉으로 시작. 자, 하나 둘, 핀다는 느낌보다 밀어준다는 느낌 더 주고.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자, 일곱. 오케이, 턱 내려놓고. 자, 여덟. 자, 아홉. 그렇지. 오케이. 자, 열.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셋. 오케이. 자, 넷. 오케이, 계속.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다섯 개 더. 하나.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걸고. 자, 물 한 잔 마시고 어깨 스트레칭 해주고. 자, 이 스미스 머신에서 항상 해줄 때는 스미스 머신이 기본적으로 안전바가 잡혀있기 때문에 팔꿈치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지금 몸 풀기를 했으니까 열 좀 나? 네. 한 번 더. 네. 자, 우리 지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깨가 기본적인 넓어요. 어깨만 유난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과하게 치진 않을 거예요. 자, 모양을 더 다듬을 수 있는 운동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할 거고. 자, 준비됐어? 네. 고. 자, 시작. 자, 하나. 자, 둘. 자, 셋. 그렇지. 팔꿈치로. 자, 넷. 밀어주고. 팔꿈치로. 다섯. 오케이.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계속.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자, 줄. 항상 흉곽이 고정이 잘 돼 있어야지 어깨를 최대 지점까지 근육을 쓸 수 있어요. 다섯.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쭉 팔꿈치 끝까지 밀어주고. 자, 여덟. 밀어주면서 어깨 근육을 수축을 해주고. 자, 아홉. 자, 열. 다섯 개 더 남았지? 네. 가자. 하나. 오케이. 둘. 꺽. 셋. 꺽. 넷. 꺽. 다섯. 오케이. 잠깐 휴식. 이제 열 좀 났으면 지율이 이제 탈의하시죠. 자, 무게는 2.5kg 짜리로 올려줄게. 간혹 이제 무게가 원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게를 올릴 때 사람들이 꼭 양쪽을 똑같이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작은 무게는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너무 힘이 딸린다, 한쪽만 꽂고 해도 이 정도의 작은 무게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그러나 지유리는 넓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힘은 좋아요. 들어갔다. 오케이, 준비. 고!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어깨로 밀어. 자, 셋. 쭉. 자, 넷. 오케이.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그렇지. 집중하고. 자, 여덟. 자, 아홉. 그렇지. 자, 열. 고. 그렇지. 자, 하나. 팔꿈치가 계속 보면은 아래에서 무게를 받쳐주고 있죠?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고. 오케이. 자, 여섯. 고. 오케이. 자,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오케이. 할 수 있다. 아홉. 고. 자, 열 번째. 고. 쭉. 오케이. 걸고. 자, 어깨 스트레칭 해주고. 항상 제가 여자 선수들한테 꼭 추천해주는 거. 세트와 세트 사이에는 스트레칭 꼭. 필히. 그래야지 근육 회복 속도도 늘릴 수 있지만, 사실 근육 모양도 어느 정도 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축성 운동보다는 이완성 운동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요. 저 무게 상태는 어때? 자, 그러면 한 세트 더 들어갈까? 이제 네 번째 세트. 고. 준비. 시작. 고. 하나. 둘. 끝까지 집중해서 밀지만 말고 어깨를 수축해.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끝까지 밀어주고. 자, 여섯. 쭉 수축. 그렇지. 일곱. 그렇지. 자, 여덟. 결국에 프레스 운동은 어깨 전면이랑 측면의 근육을 많이 쓰게 돼요.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좋다. 둘. 자, 셋. 그렇지. 좀 더 위로 밀어. 자, 넷. 그렇지. 자, 다섯. 고. 오케이. 자, 여섯. 고. 오케이.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오케이. 자, 아홉. 고. 오케이. 한 번 더. 자, 열. 고. 오케이. 자, 스트레칭이랑 물 한 잔 마시고. 자, 이렇게 20번 정도 할 정도면 사실 일반적으로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무게를 올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충분히 정자세로 해서 무게를 쳤으니까 힘들어도.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이 힘들어도 정자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힘을 충분히 잘 쓴다는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꼭 이제 무게가 중점은 아니지만은 뭐 강도 높이는 방법은 뭐 호흡부터 시작해서 무게, 횟수, 세트 뭐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근데 저 지금 뭐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항상 자신의 목적을 잘 부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우리는 마지막 세트는 무게 하나 더. 네. 두 개 양쪽에 2.5kg짜리 두 개씩 꽂혔으니까 하나 더 5kg. 손잡이 잡고 자 이제 무게가 두 배로 올라갔으니까 집중도 두 배로 올리고 준비 오케이 시작 하나 오케이 좋다 둘 오케이 자 셋 안정적으로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좋아요 자 여섯 자 일곱 더 할 수 있지? 오케이 여덟 충분해 오케이 아홉 할 수 있어 밀어봐 그렇지 아직 너의 힘이야 자 열 고 간다 자 하나 아직 있어 앞으로 밀지 마 위로 밀어 자 둘 위로 밀어 그렇지 저 세트 하는 중이 아니지 자 이번에는 덤벨 프레스랑 묶어서 덤벨 사이드 레터럴 에이즈 덤사래 앉아서 합니까? 아니요 덤사래는 서서 하시죠 앉아서 할래? 네. 프레스는 앉아서 하고. 네. 프레스를 4kg 해요? 응, 4kg부터 시작을 해. 무리하지 말고. 너를 위한 배려야.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셋. 엘보 끝까지 밀어줘서 어깨 치었죠?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팔꿈치가 업다운이 확실히 되죠?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야, 흉곽 들고 있어. 자, 하나. 어깨 붙였고. 자,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더 늘 수 있지?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그렇지. 하나만 더 가자. 자, 열. 오케이. 자, 서서 사이드.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자, 너무 위로 들지 말고 좀 더 옆으로 뻗어줘. 넷. 자, 넷. 그렇지. 자 다섯 팔꿈치 최대한 옆으로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좀 더 팔꿈치 옆으로 가는 느낌 자 열 옆으로 그렇지 자 하나 손이 아니라 팔꿈치 좀 더 옆으로 자 둘 옆으로 그렇지 자 셋 옆으로 자 넷 집중하고 다섯 오케이 두 개만 더 자 여섯
오케이, 마지막 읽어. 고. 오케이, 휴식. 자, 바로 스트레칭하고 정신 차리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좀 근성장을 좀 노릴 때 하는 스타일이고요. 지금 하면은 덤벨 프레스랑 덤벨 사이드라는데, 뭐 여기서 덤벨 프레스랑 또 가벼운 저중량의 프레스로도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아무래도 측면 쪽이 더 발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레스랑 사이드를 같이 이제 묶어서 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야지 어깨 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깨 뽕은 꼭 측면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면이랑 후면이 다 같이 골고루 받쳐주고 거기에 등 근육이라든지 얘네들을 통해서 모양 자체가 설정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 친구의 좀 장점이자 장점인 부분을 좀 살리면서 더 단점을 죽여야지 무대 위에서 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더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사이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다른 면에 비해서. 자, 무게감은 어때? 무거워요. 그럼 늘려줄까? 네. 어, 내라고? 아니요. 알았어. 그럼 4kg로 다시 한번 프레스 가고. 네. 참고로 우리는 1kg가 없어. 핑크 조그만한 하나 있던데. 그거 0.5kg야. 아. 응. 핑크 덤벨이 없어. 핑크 덤벨 제가 갖고 증정을 이렇게. 증정은 언제든지 받아요. 어.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끝까지 밀어줘. 자, 여덟. 그렇지. 자, 오. 오케이, 할 수 있다. 자, 열. 오케이. 자, 사이드. 자, 흉곽 내밀고 하나, 둘, 좀 더 옆으로 뻗어. 자, 셋,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항상 반동이 아닌 정확하게 근육을 써줘서. 셋. 그럼 지금 측면 근육이 쓰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넷. 그렇지. 자, 뽕이 살고 있어. 다섯. 그렇지. 올라온다. 자, 여섯. 고. 자,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올라온다. 자, 아홉. 고. 그렇지. 자, 열. 고. 오케이.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진행 가능하고, 무게를 한 단계만 올릴게. 프레스만. 자, 스트레칭 해줘.
충분해. 24시간이 남아요. 나는 모자른데 넌 남아? 준비. 오케이, 자 들고 세팅해주고 묵직하지? 그렇지, 견갑고 항상 다운 시켜놓고 시작! 하나, 오케이. 자, 둘. 좋다, 가자. 자, 셋. 그렇지, 어깨 쓰면 돼. 자, 넷. 그렇지. 자, 다섯. 엘보 밀어주면서 어깨 치었죠? 그리고 엘보 떨어지면서 어깨 근육 늘려주고.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오케이. 팔꿈치가 땅 봐야지.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오케이. 자, 셋. 엘보 받쳐주고, 넷. 자, 다섯. 두 개 더. 자, 여섯. 마지막 일곱. 오케이. 자, 사이드. 준비. 가자. 고. 자, 하나. 그렇지. 너무 높게 들지 마. 자, 둘. 지금 어깨 위치가 올라가잖아. 자, 셋. 그렇지. 날개뼈 눌러놓고. 자, 넷. 여기까지만이야. 자, 다섯. 그렇지. 너의 어깨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일곱. 그렇지. 딱 고정시켜. 자, 여덟. 여기 견봉이 들썩거리지 않고. 그래야지 승모근을 안 쓰게 돼요. 잡아놔야지 견갑골 누르고 견봉 누르면서 사이드로 방향을 옆으로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깨 삼각근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여덟. 자, 가슴 너무 들지 말고. 아홉. 그렇지. 자, 열. 그렇지. 사이드로 가. 자, 하나. 자, 보이지 어깨. 자, 둘. 봐봐, 네 어깨를 봐. 그렇지, 보면서 해. 응. 셋. 오케이, 혈관도 보이잖아. 자, 넷. 안 보여? 자, 다섯. 눈만 컸구만. 자, 여섯, 고! 그렇지. 자, 일곱, 고! 자, 여덟, 고! 자, 아홉, 고! 그렇지. 자, 열, 고! 오케이. 자, 스트레칭 해주고.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찾아 산말리. 스트레칭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스트레칭 이런 동작들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데 얹어놓고 상체를 숙여서 해주는 스트레칭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좀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하는 운동들 자체는 근을 너무 이제 경직을 많이 시키고 상처를 많이 시키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회복도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꾸 더 원활하게 해주셔야지만 더 회복 속도를 끌을 수, 올릴 수가 있죠. 끌을 수? 끌어올릴 수가 있죠. 뭐라고? 한글이 안 되시는구만. 영어로 해줘. Keep going. Yeah. Let's go. 자, 견갑고 다운 시키고, 그렇지. 날개뼈는 항상 밑으로 눌러주고. 그렇지. 준비. 고. 자, 시작하자. 고.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마지막 세트야. 네. 자, 셋. 오케이. 자, 넷. 오케이.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아오. 마치고, 자, 열. 자, 엘보 확실히 있어. 자, 하나. 가자. 자, 둘. 오케이. 자, 셋, 고. 그렇지. 네, 고. 다섯, 고. 오케이. 자, 여섯, 고. 오케이. 자,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그렇지, 좀 더 가자. 아홉, 고. 오케이, 마지막. 자, 열, 고. 오케이. 휴식. 응, 휴식. 나는 격리. 자, 이제 해야 될 다음 운동은 프론트 라이즈. 또 묶나요, 설마? 묶죠. 사이드 또 하나요? 사이드 계속하죠. 네. 그 대신에 사이즈는 지금 저중량으로서 이제 자극을 살려놓는 거고, 지금 저중량으로 가기 때문에 고중량을 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왜냐면 프레스로 해서 어느 정도 자극받은 상태에서 저중량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사이즈만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여기를 갈라지게 해주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우리는 이뻐져야 되니까. 네. 자, 이뻐져야 된다 말을 하면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이뻐야지. 뭐 하나라도. 어깨 미녀 탕생. 아, 자, 처음에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경우는 원판으로 바꿔 할게요. 원판 같은 경우는 장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시작합니다. 고!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좀 더 앞으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 주고. 자, 셋. 그렇지. 가슴은 앞으로 더 밀고 있고. 자, 넷. 충분히 수축을 했으면 이완까지 신경 써주고. 자, 다섯. 자, 여기서 견갑골을 다운시켜 놔줘야지 승모근이 아닌 어깨 전면만. 일곱. 앞으로 밀어 올려. 여덟. 앞으로 방향으로 밀어 올려. 힘의 방향은 정면이지 위로 올리지 말고.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가자. 그렇지. 자, 하나. 이쪽 머리 좀 치워주세요. 여기? 자, 둘. 그렇지. 자, 셋. 그렇지. 어깨 들어 올리지 말고. 자, 넷. 쭉 앞으로 밀어 올려. 그렇지. 자, 다섯. 앞으로 밀어 올려. 오케이. 자, 여섯. 고. 오케이. 자, 일곱. 고. 오케이. 자, 여덟. 고. 자, 아홉, 고. 자, 열, 고. 오케이. 자, 사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속도감 좀 살짝 올리고. 자, 시작. 하나, 잡아야지 위에서. 둘, 아무리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수축 지점에서 튕기진 말고. 넷. 위에서만 잡아. 다섯. 그렇지. 자, 여섯. 리듬감 있게. 자, 일곱. 견갑골 다운시키고. 자, 여덟. 그렇지. 자, 아홉. 자, 가자. 자, 열. 오케이, 고. 자, 하나. 자, 둘. 그렇지. 던지지 말고 끝까지 잡아주는. 셋.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가 잡아줘야 돼요. 자, 넷. 여기서 어깨 힘으로 잡아주는 거야. 자, 다섯. 올라와서 어깨 힘으로 잡고. 그렇지. 일곱. 잡아주고. 자, 여덟. 잡아주고. 자, 아홉. 잡고. 마지막. 열. 잡아. 그렇지. 자, 휴식.
자, 첫 번째 세트 끝났고. 아. 자, 참 원팔 플레이트가 저는 7.5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5단원이 10인가요? 응. 딱 좋은 키로수인 것 같아요. 딱 좋은 키로수 같아? 5kg 다음 10kg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5가 있어. 뭐 지금? 내가 그래서 7.5가 있었으면 좋겠다. 10kg 들으라고요? 안 들까? 밥에 덤벨로 하죠. 덤벨로 10kg 들겠다고? 아니요, 6kg요. 아, 왜 5다음이 6이야? 5다음 숫자가 6이니까요. 5다음이 6 아니에요? 맞잖아요. 5, 6, 7, 8인데. 아, 나는 개인적으로 7이 좋더라고. 전 5가 좋아요. 6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왜요? 그냥 건너뛰고 싶어. 숫자를 편견해서는 안 돼요. 골고루 나눠줘야죠. 나는 좀 편견한 스타일인데. 편견이란다. 나도 왜 편견을 따라 그러지? 둘 다 한글을 몰라. 다 국어 공부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둘만 신난다 봐 지금. 우리 둘밖에 없잖아. 자, 원판 빨리 들어와. 왜 앉아? 정신 차려. 좀 운동 좀 하자. 집중하고.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밀어 올려. 그렇지. 조금 더 힘 써. 셋. 그렇지. 조금 힘 더 써보자. 자, 넷. 쭉 끌어올려. 그렇지. 다섯. 조금 더 밀어 올려. 세게.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오케이. 좀 더 세게 밀어 올려. 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가자.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쭉 끌어올려. 자,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오케이. 자, 사이드. 자, 바로 이어서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고. 자, 열. 자, 고. 자, 하나. 그렇지, 좀 더. 자, 둘. 자, 셋. 그렇지, 견봉 눌리고. 자, 넷. 자, 다섯. 힘들다는 건 정확히 하는 거야.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좀 더 옆으로 쳐. 자, 여덟. 그렇지. 자, 아홉. 오케이, 옆으로 더. 열. 오케이. 자, 스트레칭 두 번째 끝났습니다. 자, 두 세트 더. 무게. 무게. 아니요,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네. 어, 올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까?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무게 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언제부터? 힘든 거 원래 되게 안 좋아하는 타입. 언제부터?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네. 근데 왜 난 몰랐지? 저 무게 치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력. 이럴 때만 기억력 안 좋아. 물 좀 마시고 다음 세 번째.
없어? 자, 세 번째 세트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너무 길면은 운동을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쉬는 시간이 지금 다시 짧죠. 엄청 긴데 지금? 지금 한 몇 분이 지나간 기분인데. 자, 다 너를 위한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율쿠와 출동. 자, 시작. 자, 하나. 위로 들지 마. 앞으로 위로 올려. 그렇지. 둘. 자,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아무리 레이즈라지 올려야 돼. 힘의 방향은 전방.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이때 몸이 뒤로 안 넘어오도록 신경 써주고요. 여덟. 그렇지. 앞에서 가슴이 잡아주고 있어야지 전면 근육을 집중적으로 조여주고 수축하고 늘려주는 게 가능해요. 열. 자, 하나. 넘겨달라고? 네. 자, 둘. 자, 셋. 그렇지. 자, 넷. 근육이라는 점은 한 지점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축과 이완을 해줘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쭉 끌어올려서 후 뱉고 마시면서 내려오고. 자, 후. 다 힘을 쓴 다음에 뱉어. 힘을 썼으면 후. 그렇지. 자, 세 개만 더. 자, 하나. 둘. 앞으로 밀어 올려. 마지막. 셋. 오케이. 자, 사이드 넘어가고. 아, 그렇지. 위로 들지 마. 옆으로 들어. 둘. 자, 사이드는 힘의 방향이 또 옆으로 가줘야 돼. 셋. 넷. 자꾸 위는 등작을 쓰게 되면 승모근의 발달도만 올라가니까 사이드는 옆으로. 다섯. 가슴 너무 들지 마. 자, 여섯. 그렇지. 여덟. 자, 아홉. 그렇지. 자, 여기 건봉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어깨를 여기를 더 수축하는데 포인트가 살 수 있어요. 자, 열. 그렇지.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자, 지율아, 열심히 해야지 우리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 우린 녹화 방송이야. 녹방 좋아요. 난 라이브. 전 녹화 방송이 제일 좋아요. 정규 방송으로 올라가야지. 아니요, 종편이 좋아요. 정규 방송으로 레벨업 해야지 우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사이드를 찌그러져 있어? 네. 왜?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사이드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올라가야지. 자, 네가 변하면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이번 대회에서 핫이슈를 일으키는 거야. 뭘로 핫이슈를 일으키는 거야? 뭐가 좋을까? 리라쿠마 탈을 쓰는 거야. 어차피 몸만 보잖아. 어, 그래. 우리 괜찮죠? 머슬 대회니까 머슬 가리고 나가서 리라쿠마 탈 쓰는 거 보면 괜찮죠? 그리고 나서 잘리면 어떡해? 그럼 뭐 다음번에 또 나. 근데 이슈는 되겠다. 이슈는 되겠죠. 어. 얼굴도 가리고 쟤 뭐 하는 애냐고. 쟤 운동하는 애. 오, 자신감 있는데? 자, 물 한 잔 마시고. 나보다는 리라쿠마 얼굴이 나아서. 자, 투표해주세요. 리라쿠마. 리라쿠마 가면은 씌우지 말지. 다음 편에서 바로 씌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세트 더 하고, 한 가지 더 종목 더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사이드에서 항상 사이드보단
어깨에서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거나 자기 어깨 모양을 봐가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루틴을 다른 사람 하는 걸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뭔지에 대한 그 루틴을 왜 사용하는지를 판단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부위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의 루틴을 따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앞서 근육에 사용하는 활용법부터 조금 많이 익혀둔 다음에 하면은 더 효율적? 이겠죠? 그렇죠. 아우 빠른데. 자 마지막 프론트. 자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자 자 셋. 자 넷. 그렇지. 자 다섯. 자 지금 지유리가 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은 자 무릎도 살짝 굽혀 있고 힙도 뒤로 나가 있고 흉곽이 앞으로 나가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관절들의 사용법을 다 줄이고 몸에 있는 근육 자체가 몸을 지탱을 해주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깨 근육만 집중적으로 더 쓸 수 있다라는 점. 관절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다른 데에 힘이 쏠리면서 무게가 관절에 많이 쏠리겠죠. 자 이렇게 밴딩 자세를 해주면서 뭐 프론트든 사이드든 해주게 되면은 더 집중을 해주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릎이나 골반의 관절에 무리가 안 간다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몇 개지? 18? 그냥 8? 네, 19 이제? 네. 자 마지막. 아니요. 뭐라고? 응. 오케이. 체인지. 자.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밴딩을 해놓은 자세로 들어가고 있죠.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내려놓고 휴식. 자 다음 운동은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어깨 후면 운동이죠. 지금 치유리 같은 경우는 어깨 후면이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스트렝스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렝스를 처음부터 약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쳐야 되는 건 필요하긴 한데 첫 세트는 가볍게 2kg로 시작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근육량을 증가하는 게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아무래도 무게 증가는 필요한 거지. 무조건은 아닌데 해주고 안 해주는 거 차이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 자 준비됐으면 자세 잡고 고개 완전히 숙여. 자 시작. 하나. 날개뼈 쓰지 말고. 자 둘. 어깨 관절만 쓰도록 하고. 세, 그렇지.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고개 숙여. 네, 그렇지. 자, 다섯. 오케이, 여기. 자, 여섯. 딱 이 부분 힘 들어오지. 자, 일곱. 거기 외에는 힘 주지 마. 여덟. 어깨만 접으면 돼. 아홉, 그렇지. 자, 열. 오케이, 하나. 더 옆으로 펼친다는 느낌. 둘.
자, 우리가 사이드 한다는 느낌을 갖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들지 말고 옆으로 펼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잠깐 휴식하고 마이크 들고 얘기 좀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해요, 혼자? 질문이라도 던져주던가. 어? 질문이라도 던져주던가.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잘라주세요, 이거. 자를 순 있죠? 둘 다? 응. 뭘 잘 몰라요. 자, 이제 무게 하나 더 올리고. 자, 지금 보면은 자세가 정확하게 잡혀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극은 잘 왔고, 맞지? 네, 근데 벤트오버도 제가 거울을 안 보니까 자세를 잘 아직 모르겠어요. 벤트오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거울을 못 봐. 네. 내가 가르쳐준 스타일 보면은 고개를 숙여. 그 거울을 못 봐. 근데 거울 보지 말고 내가 얘기해줬던 그 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타켓 머슬한테 얼마만큼 자극을 잘 주냐가 중요한 거지, 자세가 얼마만큼 이쁘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항상 뭔가 거울이 안 보이면 불안해. 그거는 이제 습관. 네. 거울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끌어올리는 것만큼 고급자는 없어. 자, 모자가 이쁘네요. 모자 이쁘죠? 네, 마음에 드나요. 자, 당신 모자가 더 마음에 드는데? 네? 이거? 아니, 가슴? 제 모자가 마음에 든다. 내 모자. 내 모자가 더 예쁘다고. 그래, 네 모자가 이뻐. 이거 선물로 준 건데? 저 제 거예요? 응, 그대 겁니다. 앞으로 맨날 쓰고 와요. 자, 고개 숙이고. 사이드 시작. 자, 하나, 둘, 몇 개? 이제 일곱? 이제 여덟. 제 옆으로 펼치는 거야. 아홉. 고개 들지 마. 자, 열. 자, 날개뼈는 쓰지 말고 어깨 관절만. 하나. 고개 숙여 완전히. 자, 둘. 몸에서 멀어져.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몸에서 멀어져, 덤벨이.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고개 숙여. 자, 아홉. 어깨 후면만 집중해. 자, 열.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20개를 채웠잖아. 근데 실제로 본인이 채운 건 아니야. 딱 보면은 제가 들어준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지율이 하긴 다 했어요. 힘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집중을 쓰지를 못했다는 게 지금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kg가 약간은 버거운 상태인 거야. 힘이 막 들지는 않긴 해요. 근데 힘은 들지는 않는데 내가 직접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치? 이걸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후면에 대한 인지력은 떨어져 있는 거지. 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스트렝스가 그렇게 센 편은 또 아니라는 거지.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셌다면은 주문이 3kg 했을 때 자세가 안정화를 많이 찾아왔을 텐데 벌써 3kg 하면서 견갑골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이거는 그만큼 네가 어깨 후면이 사용을 못하니까 견갑골이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 뿐인 거지. 자, 이럴 때는 다시 무게를 낮추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사항.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상태라면은 안 낮추고 꾸준히 끌고 가는 상황. 지금은 뭐 힘이 늘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좀 인지력에 더 올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낮추는 거고. 자, 2kg로
들어갑시다. 이게 무슨 자꾸 들리나요? 자, 점진성 부 증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무게를 늘리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육에 주는 부하가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이 세지는 거고, 그러면서 근육의 상처도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올라가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근성장이라는 거는 근육을 움직여서 상처를 주고 그걸 회복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얼마만큼 빠르고 많이 주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시키느냐 여건에 따라서 근성장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는 무게를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지. Understand? Yep. Ready? 고개 숙여. 자, 시작. 고개 숙여. 자, 하나. 사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자, 둘. 견갑골이 아니라 팔이 옆으로 펼쳐. 셋. 들어준다 생각하지 마. 넷. 옆으로 펼친다 생각해. 그렇지. 다섯. 여기만 수축해. 자, 여섯. 땅. 여기. 느낌 와? 자, 일곱. 그렇지. 들어주는 거 아니야. 옆으로 펼치는 거야. 여덟. 그렇지.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오케이. 둘. 옆으로. 그렇지. 자, 셋.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어깨 후면만 집중해봐. 자, 일곱. 여기 부분 딱 요거. 자, 여덟. 여기 수축이 오지? 그렇지. 자, 아홉. 자, 하나만 더 가자. 자, 열. 수축만 정확하게 해주고. 오케이. 확실히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내린 거야. 근데 지금 너가 여기서 기본적인 인지력이 있었다면 무게는 굳이 안 내렸지. 한마디로 지금 인지력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바보야. 자, 어깨 스트레칭 좀 해주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세트가 왔어. 오늘의 마지막. 물은? 물. 안 먹었어. 있는지 물 없어? 몰라요. 한 마시고 와. 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시로 미리미리 이미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는 탈수 현상의 진행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미리 먹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는 게 좋고, 물은 너무나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이도 좋고 저도 좋고 몸은 다 도움이 돼요. 뭐 안 되는 사람이 간혹 어쩌다 한두 번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인들이 물만 잘 마셔도 다이어트 또는 순환 체계도 잡아주고 몸의 라인도 많이 잡아줄 수 있어요. 왜냐? 순환이 잘 되니까. 그리고 물이 영양소를 많이 들고 날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영양소를 갖다 줄 때 물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도 또 많이 나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안 찐다? 안 찐다. 왜? Why?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체중 아닙니까? 자, 물은 아, 물은 원래 0 칼로리예요. 네, 이 논리는 맛에 하는 거고. 이게 알아도 이렇게 질문을 갑작스럽게 카메라 들이대면서 하면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물은 원래 0칼로리니까 살이 죽어도 안 찌어요. 물 먹어서 살 찌는 사람은 원래 이미 몸에 수분이 너무 없어서 수분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세포에 차니까 부종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은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먹어주는 연습만 해줘도 금방 해결돼요. 자, 다시 잡고. 뭐 다른 경우들도 몇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만나서 상담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100%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물은 도움됩니다. 시작! 치겠다.
마지막이다. 하나, 집중하자. 둘, 그렇지. 자, 셋, 그렇지. 집중해. 자, 넷, 그렇지. 날개뼈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다섯, 여기만 접으면 돼. 자, 여섯, 여기 자극 오지? 딱 요 두께 요만큼 있어, 요만큼. 넷, 그렇지. 자, 다섯. 오, 거울로 보니까 어깨 라인 좀 보인다. 여섯, 고개 숙여. 어, 넌 안 봤지. 자, 일곱, 나중에 모니터링 해봐. 자, 여덟. 자, 아홉. 또 어깨 들썩인다. 자, 열, 고개 숙여. 그렇지. 관절만. 자, 하나, 가자. 자, 둘, 그렇지. 셋, 자, 넷, 오케이. 다섯, 계속.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내려놓고. 끝. 너무 기뻐한다. 자, 물 좀 마시고. 자, 이쪽으로. 끝나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운동하기 전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운동 끝나고 나면은 확실히 좋아지지. 어. 진짜. 훨씬 더 개운해지고. 네. 자, 지금 두 번째 운동을 같이 하고 난 소감. 이게 의식을 하고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집중이 좀 잘 되는 느낌은 있어요. 되게 지켜보는 것 같지?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세를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래서 더 집중이 잘 되나 봐요. 근데 들고 말해주면 안 돼? 나 계속 들고 있어. 알았어. 네. 내가 리포터 모드로 할게. 네. 자, 그러면은 계속 해보니까 이거 집중도 잘 되는데 체력적인 건 너무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 평소에는 아무래도 좀 쉬는 시간 텀이 저는 좀 길었어가지고 짧게 짧게 쉬는 시간 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익숙해지면은 아무래도 자극점이 풀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계속 바로바로 이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자극이 좀 더 집중이 많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괜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해야 돼 평소에. 네, 죄송해요. 너무 쉬었나 보네요. 네, 열심히 쉬어서 그렇지. 그래서 운동 시간이 되게 길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어깨 운동하는데 저번에 네, 몇 시간? 4시간 했습니다 오늘. 아니 2시간 하고 유산소 타고 복근 하고 하다 보니까 4시간.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4시간 걸린 전체적으로 거지. 4시간. 저 운동을 길게 하는 건 저는 추천은 하긴 하는데 이런 쓸데없이 길게 하는 거. 근데 진짜 그때 안 쉬고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쉬었잖아요 저 그때. 하긴 쉬는 건 못 보긴 했던 거. 안 쉬었는데 4시간 걸렸어요. 되게 꾸물꾸물 됐다. 그랬나봐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운동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더 보고 저희 방송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정규 방송으로 올라가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했어.